오는 14일 치러지는 뉴욕주 2020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권센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인 유권자 수가 2,4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2010년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민권센터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한인 유권자들의 거주지 및 성향 조사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 한인 유권자 수는 총 3만 1,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4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퀸즈 지역이 61.6%, 맨하튼 20.9%, 브루클린 8.7%, 스테이튼 아일랜드 5.7%, 브롱스 3% 순으로 퀸즈 지역의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한인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분포도로는 민주당이 58%, 공화당 14.8%로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 구역인 상원의원 제16지구 선거구에는 지난해 한인 투표자 수가 6,864명이었으며 올해는 7,440명으로 전망돼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22지구 하원의원 민주당 지구당 대표직으로는 지난해 4,370명의 투표자 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4,58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 유권자 분석 작업을 2003년도 시작했는데 그때 비교하면 1만 명이 넘는 증가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꾸준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소수민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 유권자 비율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소수민족 유권자, 다양한 그룹들과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욕의 각 지역별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K 뉴스 고성훈입니다.